네, 안녕하세요. 8월 28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노래와 찬양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노래와 찬양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별설교를 끝마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동안의 권면들을 모아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십니다. 정교하게 정리해서 전달했지만 단순히 글로만 적힌 규례들이 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률을 붙이고 멜로디를 첨가해서 노래로 만든 이유,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율법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잊혀지더라도 금방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에야 이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죠. 모세는 단순한 이 카리스마 이상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직접 이집트에서 꺼내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가지는 존재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후한 평가를 내리게 되지만 내가 그 당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경험이 일천한 상대적으로 젊은 이 지도자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되고 모세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은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라지지만 이 율법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노래로 전승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 세파나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잠시 그 말씀이 잊혀지다가도 문득 기억나는 멜로디를 부르면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잡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에는요 말이나 글이 가지지 못한 어떤 힘이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가 뭐 아주 유명한 클래식들 있죠. 뭐 바흐나 헨델,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들을 아직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노래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헨델의 메시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멜로디 있으시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 멜로디가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이 노래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비춰볼 때 수천 년 전 광야에서도 그 위력을 고스란히 발휘했습니다. 이 노래는 글과 멜로디의 화합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을 또 우리의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뇌리에 영원히 남아있는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노래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 노래는 참 잊지 않는다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두 곡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코리아나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곡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노래입니다. 노래 자체도 참 훌륭하고 완성도 있지만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과 또 그에 대한 일종의 회한이 고스란히 녹아있기도 하고요. 또 밖으로는 당시 이제 미소 냉전 시대가 지속되면서 한 두어 번의 반쪽짜리 올림픽이 열렸죠. 자유 진영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공산 진영 나라들은 참여하지 않고 또 반대로 공산 진영에서 열리게 되면 자유 진영에 속한 나라들은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연거푸 그런 이제 반쪽짜리 개최가 된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하나로 뭉쳐서 이 이념을 뛰어넘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에 이제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같이 링크를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외조부님이 참 좋아하시는 노래라서 저도 퍼뜩 기억이 났던 그런 노래입니다. 또 다른 한 곡은요 얼마 전이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주제곡입니다. Dreamers라고 하는 이 제목의 노래는 한국을 뛰어넘어 전세계 주목을 받는 아이돌인 BTS
라는 그 팀의 한 멤버, 정국이라는 멤버가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 2002년 월드컵 개막식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장 놀랐던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 바로 이 주제가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말 지구촌 최대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 개막식에, 그것도 뭐 서울이나 평창처럼 이 자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이 아니라, 그런 대회가 아니라 저 멀리 중동의 카타르에서 이 벌어지는 월드컵 개막식에 한국 가수가 메인이 돼서 주제곡을 부른다. 참 생각만 해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온몸에 참 소름이 돋을 정도 그런 어떤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구나. 야, 한류의 이 파워라는 게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진짜 강력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면서 그 어떤 찬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나라에 대한 뭐랄까 자긍심, 또 긍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동을 할 때라든지 뭐 집에 있을 때라든지 이제 한 번씩 이 노래를 제가 듣곤 합니다. 노래와 찬양의 공통점 먼저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이 공통점은요, 유명한 노래, 아주 주옥 같은 노래일수록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노래의 첫 소절이죠. 첫 소절에 모세가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야말로 증인이 되어서 이 노래를 앞으로 부르게 될 백성들 또한 이 역사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증인입니까? 말 그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보호하심,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한 증언을 증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노래를 만든 이 부모에서 자녀로, 또 그 자녀의 자녀로 영원히 전수될 이 노래를 통해서 저 먼 선조 시절부터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광야의 삶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 가나안까지 입성하게 된 이 여정이 고스란히 그들의 삶 속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어지는 그 뒷구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그 스토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 4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또 안전하시고 공정과 진실과 정직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이어질 역사들, 우리는 알고 있는 역사지만 이스라엘이 반역과 배신에 점철된 역사가 펼쳐진다고 해도요, 우리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의 선조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는가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노랫말을 통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스토리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이 노래하면서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의도나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마치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가 되기를 모세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가랑비, 우산을 꼭 쓸 필요도 없는 아주 잔잔한 가랑비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듯이, 모세는 지금 이 노래가 가진 힘이 시간이 흐르고 또 세대가 바뀌더라도요, 이슬처럼 부드럽게, 보슬비처럼 정말 티가 나든 안 나든 이런 느낌으로 내리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어느새 모든 것을 흠뻑 적시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 선조들과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를 담고 더욱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와 찬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뭐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노래는 부르는 것이고 찬양은 드리는 것. 저는 노래와 찬양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주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인상적인 노래들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멜로디가 참 좋거나 뭐 불렀던 이 가수가 아주 노래를 잘 불렀거나 어떤 멋진 퍼포먼스, 인상적인 퍼포먼스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요소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결국 나입니다. 그 존재,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이 노래의 주인공인 나를 높이기 위해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나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약한 부분을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이죠. 뭐 예를 들어 노래는 잘 부르는데 춤을 못 춘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백댄서를 고용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춤은 잘 추는데 노래는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립싱크라고 하죠. 이제 입모양만 맞추거나 아니면 이 기계의 힘을 빌어서 목소리를 다듬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돋보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부분에서는 다름을 넘어 틀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은 나를 위한 멜로디, 나를 위한 가사,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가사도 아닌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느낀 수많은 감정들, 또 사건들, 또 그로 인한 일종의 희노애락을 통해 때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요, 노래와는 다르게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죄악 많은 부분, 이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돼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부족함이 여과 없이 이 가사말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후반부의 내용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사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언약의 백성 자격을 이른바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죄악 속에 있다고 해도 언젠가 그들의 기억 속에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되새겨져서 뒤늦게라도 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세는 이 노랫말 속에 이 모든 사실들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노래로 만들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일 수 있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뭐 노래든 뭐 어떤 뭐 인생의 서사든 무엇이든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드림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경험케 되고 또 그렇게 돼서 감사와 찬양을 또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세의 노래가 그 속에 담긴 위대한 스토리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찬양의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일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요. 또 오늘도 무던히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이 죄 많은 나의 모습을 당신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긍휼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